진홍색 옷을 입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신부, 추기경이죠. 추기경. 자, 아버님 신용카드 갖고 계시죠? 신용카드 잊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카드는 늘 갖고 다니죠? 카드는. 갖고 다니죠? 카드를. 카드를 늘 갖고 다니죠. 왜? 중요하니까. 중요하다. 요것 때문에 한 거예요. 차에 지금 비그고, 이번에 두어. 요거는 봐야 된다. 단어장 좀 봅시다. 33번. 우울함이란 뜻이야. 우울함 할 때 우리가 전에 배운 게 썸머, 썸머리. 형용사역이 썸머였죠. 썸머. 미국식이고 영국식이 썸머였고. 그쵸? 얘는 영국식이고. 그래서 썸머리를 했을 거예요. 칙칙하게, 우울하게. 어두침침하게. 그쵸? 요거 한 기억이 나죠? 손 벌리고 있는 거야, 손벌이. 거지가. 우울하게, 한풀 춥쇼하고, 칙칙하고, 어두침침하고, 그런 느낌이죠? 장기 들 줄 아니? 둔다 그래. 장기 들 줄 아니? 둔다 그래. 둔다. 둘이 장기를 둬. 그치? 근데 졌어. 자기는 장기를 잘 둔다고 생각했는데 언니하고 뒀는데 져버렸어. 막 돌죠? 수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장기를 치다니. 수업 시간 내내 이러고 있는 거야. 롱 페이스. 우울함. 왜 그래? 몰라. 그러다가 쉬는 시간이 딱 됐어. 언니한테 가서. 언니 한 번 더 둬. 그렇죠? 두어! 한 번 더 두어! 재미없어? 개그 콘서트. 한 번 더 두어! 글룸에 다 아는 거 우리가 디즈멀. 디판던트는 낙담하는 이라고 쓰세요. 디스판던트는 낙담하는. 자, 조금 올려줘봐. 자, 잭입니다. 잭. 던지다예요. 아래로 던져버려.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제가 썼어요. 왜? 마음 아프겠죠? 그쵸? 그래서 낙담시키다가, 인커리지가 용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격려하다예요. 그런데, 인커리지 다음에 여기 부정적 어구가 나오면, 얘는 2번 조장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디스커리지가 용기를 멀리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용기를 멀리 내버리니까 낙담시키다죠. 낙담시키다. 동사로 본 거야. 자, 던집니다. 멀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멀리 던져버려. 내 처지가 멀리 던져지면 비참하겠죠? 내 인격이 멀리 던져지면 비굴하죠? 뭐, 비열함도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막,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쑥 지나가. 그런데 차 앞에 새가 딸려 죽었어. 앞에 차 앞에서 새가 쨍 하고 앞에서 쨍 하고 딸려 죽었어. 비참하죠? 비참하게 죽은 거죠. 앞에서는 쨍 소리도 못해. 그 뒤에서 뒷담화 까는 거. 비굴한 거죠? 그래서 악재 이렇게 외우면 돼요. 뭐 하다가, 잭이 던지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래로 던져버리는 거니까 낙담시키는 거고요. 루브리어스. 뭐 발음 자체가 우울해요. 루브리어스. 그
그렇죠? 썸머 여기 있네. 설른. 아, 우울하죠. 나이가 서른이 됐는데 시집을 못 갔어. 서른. 우울해요. 썰키, 뭐 썰리. 여기 썰른 다음에 썰키도 있고 썰리도 있어요. 썰리. 얘도 이제 뾰루뚱한이란 뜻이에요. 여자친구 있지? 있다고 해. 여자친구 있는데 무슨 말만 하면 싫어, 싫어하고 맨날 뭐야? 입을 내놓고 있죠? 그럼 뭐라? 너 왜 자꾸 뾰루뚱하게 슬리 이렇게 삐 있냐? 뾰루뚱하게 슬리 이러고 있으면 너 왜 뾰루뚱하게 슬리? 슬리 됐죠? 뾰루뚱하게 슬리. 썰키. 얘도 장례식 같은 이에요. 장례식 분위기죠. 우울하죠. 퓨니어열. 자, 요까지 했고요. 하나만 더 해도 되는 거죠? 34번까지 합시다. 시간이 벌써 됐네요. 오, 벌써. 그만합시다.